채원쌤 말로는 선우애에 대한 공포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진짜 선우애가 죽인 건지 확실치가 않대요. 미안함, 죄책감, 간절함 그런 것만 남아있었다고 해요. 손톱이 빠지고 손끝에 피가 맺혀 있었는데도요. 자살이 아니니까 유서는 아닐 거고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던 게 확실해. 전덕중 어머니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소장님? 전덕중한테는 엄마가 없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꽃비 보육원에서 컸어. 그 뭐야, 그 꽃비 재단 장학생으로 간호사까지 됐거든. 근데 이다일 씨가 그 여자는 60대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전덕중 엄마 나이대면 살아있어도 80대는 돼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그랬더니 전덕중한테 엄마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지금 꽃비 보육원 원장. 전덕중이 10대 때 같이 지냈던 수녀야. 이름 이진경. 지금 나이 64. 호. 이다일 지금 감탄했지? 원장은 전덕중이 죽은 거 모를 거야. 비공개 수사로 진행하는지 뉴스엔 아직 안 나왔거든. 일단 한번 가보자.